은행권 주택담보금리가 5%를 앞두고 숨고리기에 들어갔습니다. 시중은행들의 잔액기준 코픽스가 유지되면서 금리 수준도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김성현 기자. 네, 김성현입니다. 네, 시중은행 주담대금리가 일단 상승세를 멈췄다고요? 네, KB국민과 우리, 신한 등 5개 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데요.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지난달 코픽스 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전달과 같은 2.02%를 나타냈습니다. KB국민은행은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3.39%에서 4.89%로 동결했고, 우리은행도 잔액 기준 금리를 3.42%에서 4.42%로 유지했습니다. 신한은행의 잔액 기준 금리도 3.32%에서 4.67%로 전달과 같은 수준입니다. 반면에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상승을 했죠? 네, 그렇습니다.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는 KB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0.02%포인트씩 상승해 1.94%를 기록했습니다. 석 달 만에 반등한 건데요. 우선 KB국민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를 3.16%에서 4.66%로 0.02%포인트 올렸고, 우리은행도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를 3.34%에서 4.34%로 바꿨습니다. 신한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금리는 3.29%에서 4.64%가 됐습니다. KB하나은행은 잔액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3.07%에서 4.172%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SBS CNBC 김성현입니다.